떠돌이 들개처럼 잔뜩 웅크린 저 녀석이 바로 제 친구 재환입니다. 광화문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는 재환이 비 오는 날이 가장 싫은 날이죠. 일그러진 손, 굳은 근육을 움직여 힘겹게 실을 쓰는 이 친구가 우리 밑바닥 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우입니다. 시를 써도 기분이 안 풀립니다. 이럴 땐 창희 형이 생각납니다. 살치 대신 뭐해? 나 다 대신이야. 아프리카 부르라. 나 제프라. 무슨 거창한 시심이나 의미를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냥 세월을 메꾸느라 저 시면 어디선가 나오는 대로 그저 그렇게 시를 씁니다.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창희 형의 집을 찾습니다. 형의 트레이드마크인 작고 낡은 자전거. 이것을 타고 형은 세상의 미말 같은 풍경 속을 참 많이 쏘다녔습니다. 큰아지! 큰아지! 야, 야! 하치 뜨지! 이천아! 김가라! 야, 나왔어, 김가라! 어, 죽는데 웬일이야? 하트, 떡! 어? 쿠푸! 아이고, 내가, 대사야. 인간을 대주러 벌 받았다. 굴속 같은 지하방에서 홀로 사는 창희 형. 조라지! 피곤한데야. 아프니까 불러보지. 아이고, 차가워. 이거 뭐야. 남아졌네, 이거. 야, 웃어서 줄게, 인간아. 아이고, 이게 웃어서. 웃어서. 이 인간들이 갑자기 웃어서. 에로 드라마를 찍고 있네. 웃어서, 임마. 이게 다 젖었잖아. 빨리 벗어. 왜 비마크 싸들어 다녀. 야, 그거 건들지 마. 내 작품이야, 그거. 찍어야 돼, 그거. 사진 찍어놔야 돼. 에이, 내 작품 다 망가뜨리고 있네. 아야 이게 단 시켜라 이놈아 죽여 이게 야 그거 불러주면 더 안 부시지 새우도 불러줄 수 있다
불러봐라. 못 먹은 거 없나? 창영의 하모니카. 언제 들어도 좋지만 이런 날 친구들과 들으니 더 좋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재환이의 해파리춤. 가장 기분 좋을 때 나온다는 흐느적 춤입니다. 달서도 못 나왔지. 담궈서 어? 나 싼 연주자가 아니야 임마. 알았어 이 새끼야. 이런 웃기는 짬뽕들, 세상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기막힌 풍경을 연출하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두컴컴한 바다 한가운데 창이 형은 하모니카를 분다. 1990년대 초반 서러움을 안다고 서른이라는 그 나이에 나는 영화라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중고 비디오 카메라를 겨우 구해서 한 줌 햇살 같은 남노한 풍경들만 찍고 다녔죠. 무엇을 찍어야 할지 그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서 꼭 나처럼 변방을 떠도는 풍경들만 담으며 다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이 떠돌이 들깨와 운명적으로 조화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 찍냐? 다니는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는 도발적인 자태. 내가 찍어도 돼? 얼굴? 맘대로 해! 맘대로! 재환아! 어? 너 왜? 움직여! 녀석은 꼭 자기를 닮은 흐미진 풍경들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너 또 담배냐? 너는 뭐 매일 담배만 펴. 어? 서른 넘어서 할 일이 없고 이걸 담배가 피다가 죽을래. 담배가 피다가 죽을라고? 서른 넘어 할 일이 없다는 그 말이 내 이야기인 양 명치 끝을 찔렀습니다. 봉숭아 찍어라. 봉숭아? 어, 저기. 네가 감독이야? 거친 말 한마디, 일그러진 표정 하나까지 마치 시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였을까요? 저기 꽃, 하바라기 꽃 찍어라. 그땐 누가 감독이고 배우인지 구분조차 없었습니다. 나 잘 찍는 것 같아? 잘 찍는 것 같다. 아직 기초가 모자라. 기초가 모자라? 이거 뭐. 넌 앞으로 뭐 할래? 앞으로 뭐 찍을 거냐고? 너 같은 놈 찍을란다. 그런가? 너 찍어도 되지? 그럼 나 언제든 찍어라. 누가 너 찍어준 적 있어? 없어. 네가 최초다 엄마. 와, 이거 영광입니다 형님. 그날 우리는 라면 한 그릇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20년 넘도록 서로를 묶는 종신계약, 노예계약이 될 줄은 그땐 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계약 기념으로 재환이가 비밀 아지트에 초청했습니다. 거기서 첫 촬영을 했지요. 얼굴이 새까맣다. 뭉클해 닿고 내가 지금은 말한 나의 기억은 순수다 순수다 별로 없을 것 같다. 나 있잖아. 죽지다 이겨. 그렇게 우리의 어설픈 크랭크인은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웃고 계셨을까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린 만나 촬영했습니다.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휘파람 같은 위안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 애인이 정말 같았어요. 애인이 있어? 애인이 없지. 근데 없는 애인이 어떻게 도망가? 그때 내 마음속에 있지. 이 변방의 들깨가 여자 얘기만 하면 어린아이가 되고 얼굴이 상기됩니다. 녀석도 사내고 인간이니까요. 재환이의 그님은 어디에서 이 비를 보고 있을까요? 재환아, 넌 왜 이렇게 변두리만 쏘다니냐? 내 취미다. 취미야? 내 좋잖아, 어때? 누워서 까리처럼 먹고 그러니까 좋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켜도 켜도 점화되지 않는 라이터처럼 재환이의 청춘은 서글프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쏙 다녀야 세월이 빨리 가지. 세월이? 재환이를 따라 툰드라처럼 음습하고 눅진한 풍경들을 참 많이 쏘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목동 천변의 갈대밭. 왜? 누워보라고? 좋아? 하늘이 다 보여. 하늘이? 누워봐. 좋아. 그래, 누워보자. 하늘이 다 보여.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진정 밑바닥에 누움으로 드넓은 하늘의 풍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 그만 가. 이렇게 누워있어. 이 세상에 사람 혼자 것 같아. 바람 쓸만 밀고 버려진 꽃 하나 주며 베개를 삼고
여전히 세상은 허무하고 허기지고 아팠습니다. 그런 재환이를 담으며 나 또한 서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화였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 찬 돌에게 들어온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새비라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재환이와 창희 형은 광화문 거리에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 신과 함께 형 때문인지 오늘따라 장사도 안 되네요. 남의 장사인데 다 가지 말고 가자. 꺼지라니까 정말 삐쳐서 가네요. 쉰이 넘었어도 천상 어린애입니다. 창희 형도 뻥튀기 장사가 안 돼서 며칠째 공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과 발이 굽은 형은 동네 형에게 하모니카를 배웠다고 합니다. 번데기, 쥐포, 어묵, 뻥튀기 장사 안 해본 게 없지만 어디서나 찬송가를 붑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연주. 그러나 찬송을 한 번씩 불 때마다 한 걸음씩 저 높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창희 형이 가버리니 급 우울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화사하고 활기차 보이는데 긴 가뭄처럼 장사도 메마르고 마음조차 허기집니다. 이럴 때 창희 형이라도 곁에 있으면 시퍼런 농담이라도 던지고 장난이라도 칠 텐데 그 눈꽃이렵던 인간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갑자기 어둡던 거리가 환해집니다. 그 굽은 손에 에덴에서 막 딴 듯한 연부롱 복숭아 두 개가 들려 있습니다. 이거 먹어라. 2,000원 벌어가지고 이거 사봤다. 형이라고 약한 짓을 했어. 형, 이제 앉아. 고맙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죽고 못 사는 부부처럼 애틋해집니다. 창영이 라디오를 켜고 신나게 골목길로 갑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무언가를 찾네요. 아, 이거구나. 재환이가 쓴 시들을 찾는 겁니다. 즐겁다 떠돌이 생활. 그래서 저녁 하늘이 붉구나. 재환이는 담벼락만 아니라
전봇대, 깡바닥, 풀립에도 시를 써놓았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즐기는 유일한 독자는 창희 형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이 말이 없네. 6월의 하늘은 서로 말이 없고 사는 세상 세상에 그 쓸쓸함. 창희 형이 떠나버린 빈 골목에 이번엔 장사를 공친 재환이가 스며듭니다. 서로 말이 없고 사는 세상. 여름 소나기에도 잘 견딘 풀꽃 내음 한번 쓱 맞더니 그 곁에 앉아 무언가를 꾹꾹 새깁니다. 재환이는 어떻게 시를 쓰게 되었을까요? 90년대 중반 어느 겨울, 녀석은 세 발자국을 보더니 이상한 말을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봤다 봐. 마치 그림 같아. 그림 같아? 어. 이 세상 무슨 바짝고 다 고향을 찾아서 가는 거야. 이게 뭐야? 천. 어? 하늘천. 하늘천? 가끔 넓,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이걸 써놨지. 네가 쓴 시냐? 아, 아니지. 그러면? 그냥 만들어 본. 말했지. 엉뚱한 말을 툭 내뱉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폼이 나 보였습니다. 꼭 재환이 같다. 맞다. 나를 그렸다. 저 그리고 지랄 같은 나를 그렸다. 재환이는 그날 시를 쓰고 싶다고 처음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흘러들었는데 녀석이 뿜어내는 말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 넌 니코 진정이다. 이 사단이는 야곱의 사단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관심 가져줄 거야. 가져줄 수 있겠지. 여기는 나밖에 모르겠다. 여기 오면 수많은 분들이 날 반겨줘. 반갑다고. 여기 지랄 때 봤다. 기도했었어. 시인이 되게 달라고. 왜 시인이 되고 싶었어? 대오래 꿈이지. 나도 시인이 될 수 있을까? 그날 재환이는 정말 시인이 되고 싶다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기 하고 또 왜 또 정성 없이
갔더니 슬프고 또 외로워. 아버지, 재환이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를 열어주세요. 그날 촬영을 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그 후부터 여석의 입에서는 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피 흘리는 사람. 마모되고 버려진 풍경에서 그리스도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딱딱한 저리에 무화과가 한 그루 따라왔고 세상 모든 게 시가 되었습니다. 같은 녹색 테두리에 지나간 닭 구름이 지나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버려진 판장, 전기구의 통닭마저 자신을 투사하고 성찰하는 시가 됩니다. 죽어서 배불룩에만 죽었다. 어때? 시야? 시가 굉장히 수준이 낮군. 낮은 시가 좋아. 수준 낮은 시가 좋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높아봤자 이렇게 듣지 못했고 골 때려. 살아있는 동안 빨개지고 웃겠지. 빨개진 한번 이렇게 살아간다. 이야, 이제서 시가 제대로 나오네.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자기 생을 녀석은 그렇게 웃기고도 아프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황혼녘 재환이는 처음으로 버려진 광고지 뒷면에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기껏 먹을 때 싸돌아다니지. 왜 우리는 싸돌아다니냐고? 그게 우리 운명인가 봐. 그런가? 그럼 운명대로 싸돌아다니자. 그래. 너 이거 찍어 갖고 뭐 할래? 그날 나는 우리가 걸어온 아득히 먼 길과 또 걸어가야 할 하늘길을 영원 깊이 감지했습니다. 저 하늘에 길이 쌓여있네. 하늘은 마트가 돌아다니다. 재환이는 그렇게 시인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 새도 보이지 않네. 내가 배일 것보다 둘레 주의 발이다. 다 함께 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게 웬일입니까? 떠돌이 들게 일그러진 로버트 드니로의 얼굴이 너무나 편하고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재환이를 갑자기 편하게 만든 것일까요?
재환. 어? 어딨어? 오. 재환 이 집에 오랜만에 오네. 들어와. 우와. 우와, 너무 바뀌었다. 옛날에 와보고. 야, 여기 있던 옛날에 그 비키니 아가씨 사진 다 떼버렸네.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싹 그 떼어버렸어, 그 아가씨를. 그날 기대 받고 뒤에 갑자기 꼬리 폭이 시렸더라고. 아니, 그 사진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한에서 인형이 오셨어.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그 냄새 두칠해서 완전히 끝장 내버렸어. 담배를 끊어버렸어? 정말이야 그게? 내 동생 이 니코틴정이 담배를 끊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라니. 오, 이 시가 완전히 바뀌었네. 예전의 그 시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담배 끝장. 온통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들 뿐입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마흔이 넘으면서 재환이는 몸이 낫기를 바라고 결혼도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전능을 믿지. 그렇지, 전능하십니다. 나도 다 할 수 있을까? 나도 고칠 수 있을까? 결석 있고 아직 석고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는 그저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 재환은? 시 쓰고 있어? 배를 고쳐주고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리 쓰고 내 몸 완전하게 고쳐주자. 약속하셨어, 너하고? 재환이 정말 몸 낳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렇지. 어느 날 작은 치유 집회에 재환이와 함께 갔습니다. 뒤틀리고 서러운 재환이의 그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욕심과 이 아들의 혼을 포기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볼 때에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아들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준 것으로 글로리 존, 글로리 존, 영광의 지역, 영광의 영역을 너에게 줄 것이며 각자의 기름 부으시고 이 맛이 없어서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 그 후부터 재환이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내 글로리 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야곱의 산타 자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을 주시고 만나 주셔서 어제 영광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빠뜨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야, 기쁘다.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애교가 장렬하네요. 아, 착해지다. 아버지 감사해요. 시들도 밝고 더 편해졌습니다. 재환이만큼이나 그 뒷골목도 많이 변했습니다. 재환이는 점점 애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귀염둥이 모드로 돌아갔네. 요즘 왜 이렇게 애교가 늘었어? 완전히 귀염둥이. 어디서나 성경을 보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여우라고. 여호와라고 백기 붙었어. 여호와. 이게 뭐라고 쓴 거야? 여호와. 아, 여호와. 아니 왜 나뭇잎에다가 여호와라고 썼어? 뭐 이거 다 여호와 거니까. 아, 여호와 거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도장 찍었어? 이번엔 버려진 판자에 시를 씁니다. 진지하고 치열하게 뒤틀린 손으로 다윗의 그 시를 꾸역꾸역 옮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는 것조차 처절한 투쟁 같습니다. 버려질 건데 여기다 이거 써놓은 거야? 그때 버려질 때 돈까지는 내 작품이다. 누구 보라고 했나? 진짜 사람이나 지나가는 어느 숫자나 보라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볼 것이 될까요? 재환이 아침에 어디 가냐? 날씨가 영하로 내려갔어. 작년 어떻게 지내보려고. 지독한 추위에 장사조차 하기 힘들어집니다. 있어! 아, 아버지 가창이! 있어! 아이! 이어서도 있구나. 있어. 저 사람이 아무리 가차기 하늘을 죽었어. 그래 죽었다. 어서 죽지 않았어. 안 죽었다. 아이고 있어. 아 이쁘라. 아이고 문 닫다. 진짜 이거 가둠도 하라고. 개패 어디 뭐야? 아 물 여기 없어서. 그래서 또 여자. 에이 다 높다. 이거 누구 주려고 이렇게 사온 거야? 어? 이 집 주인. 이 집 주인? 응. 왜? 물이 다 떨어졌대? 응. 다 떨어졌어? 응. 어떻게 해서 따끈한 텐더치가 할 건 없지. 그러지 뭐. 빛이 그리웠다. 빛이 그리웠다. 아이고. 그 한 뼘 햇빛 아래 하늘의 빛을 엽니다.
거야? 개척 깨끗하게 우리가 환란을 환란 심판 받는 게 유익하다 했거든. 아, 환란이 유익하다. 어, 에이, 어떡하? 말씀 듣고 가. 어, 예수마, 먹는 게 중요해. 이게 그냥 이 새끼인데. 나는 먹는 게 중요해. 이 사람이 떡으로 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그 의미로 사는 거라고. 아멘. 허무와 서러움을 짊어진 재환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풍경은 십자가를 짊어진 한 제자가 서 있습니다. 안 나온다. 그날 밤 두 친구들을 의정부 교회 집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네,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자, 박수라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디들 갑니까 갑자기? 오, 네, 갑자기 월초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런데 예, 성경을 가지러 가네요. 뭔가 나눌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기도문 아시죠? 예,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예. 지금 예. 예. 예수님 자체? 예. 예. 해석이 되십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 하늘의 떡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분을 구하는 거 너무나 탁월한데요.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구하고. 뭐. 아.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야. 날마다 사랑하라. 예수님. 아멘. 네. 와. 시인이라 틀립니다. 아, 예. 시인이라 틀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이만 끝이라고 합니다. 아. 알려드려요. 아, 우리 이호님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공연하는 게 아닌데 부르는 이 찬양은 저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듣는 형이 하모니카. 가난하고 소박해도 가슴을 울립니다. 이 첫눈 위에 오랜만에 시를 씁니다. 눈이 왔어. 왔는데 누가 저 사람이 없어. 그래? 눈 위에다? 그래서 내가 왔다. 눈이 써주려고? 왔다. 눈이 왔다라고 써줬어? 응? 괜찮니? 괜찮다. 응. 세상에 이런 시는 없겠지. 후후 입김처럼 냉기 가득한 세상을 유쾌한 시로 가득 채웁니다. 너무 이뻐서. 응?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밟아줬어?
아무도 안 밟아줘? 이야 너무 이뻐서 밟아줬다. 영하의 날씨에 재환이는 변함없이 한평남짓의 영광의 땅을 지킵니다. 재환아 나왔다. 안녕. 머리 자르고. 야 이렇게 추운데 장사로 나왔어? 그럼 내 근로리전을 지켜야지. 근로리전을 지켜야 돼? 어. 커피. 어이구 고맙다. 아니 뭘 그렇게 혼자 추운 데서 기도하고 있었어? 어? 유대인들 위해서. 유대인들? 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어? 예수. 그래도 예수 메시아로 받아들. 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어. 왜 그런 기도를? 어. 성령님이 어. 그들의 눈에서 수고를 벗겠어. 아, 그 기도를 왜 하는 거야? 그래야지 예수 반영시지. 아,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야? 어. 어. 역시 한줌 햇살 아래 성경을 읽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어. 하나님이 나를 지어줬대. 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어. 오, 재환이가? 어. 오. 우리 모두의 작품이다. 우리 모두가 작품이야? 어.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렇지. 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그 말은 뭐냐면 걸작품이다. 아. 재환이가 하나님의 걸작품. 어, 그렇지. 내가 걸작품이지. 그래. 다 같이 뒤틀리고, 광해 떠들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 그래? 맞다. 아. 벨마치. 오케이. 그래. 아. 의지력을 굳게 가져가지고 살자고. 그래, 그래. 알았다. 화이팅. 화이팅.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작품이다. 재환이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네요. 저기 봐라. 하늘 보라고? 하늘이 뭐가 있는데? 깨끗하다고. 깨끗해? 응. 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하나님의 얼굴을? 응. 나도 그래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응. 독일의 마리아 자매회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흥분한 재환이는 자기 시집을 선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전해주면 얼마 동안 친구 20년 삼 야. 로 is there. 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If I hear such testimonies then I love Jesus more than ever before. Life your heart. 예, 하나님께서 your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yeah. 싶대요. Yeah. 예. 야. Yeah.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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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you have a special part in the suffering of the Lord. Yeah. And this is a great grace, you know? Yeah, 그것은 아주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So many people, they have no understanding of 많은 this.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But the Lord knows.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Amen. And you will reap a great harvest. 예, in heaven. 형제님은 천국에서 큰 추수, 추수로 열매를 얻으실 거예요. 아멘. Much more than many, many others.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치수를 천국에서 얻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야. 야. 네. 예.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야. 예. 야. 갑자기 미국에서 재환이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유대인 목사입니다. 어? 유대인들에서 기도했대. 어. 아, 유대인들에서 기도했는데 정말 왔어? 어. 와. 뭐, 또 뭐야? 이거. 이거. 우와. 아, 이거 읽어주래. When the day the Zion singing, we can see their face of Jesus. 이 작은 땅에서 하루도 쉼 없이 시온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한 그 시를 선물합니다. Zion, please sing. Oh, it's beautiful. It's wonderful. That's so special. Oh, it's so great. I've got something for you. What? Whoa. 제이슨이 감사의 담례로 키파를 선물합니다. 이야. Now you're Jewish. 나도 유대인이야. But I be Korean and you be Jewish. So you're a poet and a prayer warrior. 시인이자 기도의 전사라고. 오. 그래부터 기대. 맞지 뭐. David Hamelin. 어, 다윗 왕이 생각난대요. He was a great poet and a great warrior. 그가 and a prayer warrior. 시인이자 바로 기도의 용사였다고. 마치 주님께서 제이슨을 통해 재환이를 축복하시는 듯합니다. 그토록 소원이던 광야로 갔습니다. 개가 다 자식들이야. 내가 벌들이야. 주님이 걸으신 그 길, 그 하늘 풍경을 따라 걸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오시겠다던 그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환이가 그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이끌어옵니다. 감히 누구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치고 굳었던 마음들이 열리며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시온, 그 광야에서 이렇게 벽을 허물고 노래하고 시 쓰고 죽도록 사랑하는 이 작은 충성을, 그것이 우리의 영화였습니다. 어, 재환아, 왜 뭐 하고 있어? 응? 아, 시 쓰고 있었어? 응. 야, 이거 찍어봐. 뭘 찍으라고? 이거. 오, 이 풀? 응. 네가 감독이냐? 응? 내가 감독이다. 아니, 진짜 옛날, 응? 아직도 감독이야? 아, 아니지, 네가 감독이. 오, 겸손해졌는데 이제는. 얼어붙은 땅에서 작은 풀립안. 우와. 오, 이 모든 생명은 다 빛을 따라가더라.
아, 그걸 쓴 거야? 아. 빛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지. 오, 그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응. 우와. 예수님이야, 저걸 그대로 받고 가는 거야. 아이고, 이 추운데 어김없이 나와 있냐? 어, 지금 나타. 지금 개시했다. 개시했어? 어. 아이고, 좋아?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이야. 그래도 하나씩에서 날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리셨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를 나오게 주셨다 감사드립니다. 이 춘대 역사하여 주시고. 굽은 손으로 꾹꾹 눌러 시를 쓰는 재환이를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은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은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이것이 재환이의 기도야? 선포하리라. 어? 내 기도도 되고, 어. 너 기도도 돼. 나의 기도도 돼? 응. 우리의 기도네? 응. 우리 모두의 기도도 되고.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은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